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이버와 YTN 사이언스가 후원을 하고 또 재단법인 카오스가 기획한 2015 하반기 카오스 공연 빛 색즉시공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엄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은요, 네이버 TV캐스트로 생중계가 되고 있고요. 또 YTN 사이언스에서 수요일 저녁 9시에 방송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카오스 재단은 지난해 말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기초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설립된 공익재단이고요. 올해 하반기 빛 색즉시공이라는 주제로 10회 강연을 하면서 여러분께 많은 빛과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저도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또 YTN 사이언스에서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또 이런 의미에 이렇게 좋은 강연의 사회자로 여러분 만나게 된걸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질문 영상 다 보셨나요? 빛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여러분은 빛 하면은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입자와 파동이 생각이 나세요. 여기 계시는 어른분들이 반성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우리 앞에 있는 친구가 입자와 파동이 생각이 난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생각하지는 못했고요. 빛하면 제가 생활하면서 제 업과 가장 관련이 있는 조명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명을 이렇게 봤냐, 이렇게 봤냐에 따라서 화면에 제 얼굴이 조금씩 더 예쁘게 나오고 덜 예쁘게 나오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또 셀카 찍을 때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빛이 하면은 조명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빛 색즉시공이잖아요. 색즉시공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은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관객석에서 이렇게 슬쩍슬쩍 미소를 짓는 모습을 봤는데요. 색즉시공 하면은 영화가 생각나시죠? 야한 영화가 생각난다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고요. 저도 색즉시공 하면은 그 영화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불교 용어가 있듯이 어르신 분들은 또 불교가 생각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강연 이빛 색즉시공은 야한 것도 아니고요. 또 특정 종교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카오스 재단은 이 10회 강연을 여러분께 모두 전달해 드린 후에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다시 빛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색즉시공이라는 단어가 생각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또 10회 강연을 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요. 빛은 색과 그리고 우리의 시간 또 공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빛 색즉시공의 첫 번째 강의, 오늘 이 10회 모든 강연의 첫 문을 열어주실 오늘 강연의 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먼저 빛 색즉시공이라 한다면 빛에 대해서,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포문을 열면서 시작을 해야겠죠. 빛 너의 정체란 무엇이냐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에 오세정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화면에 교수님의 양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양력을 살짝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 때문에 가려져서 혹시 안 보이실까봐. 오세정 교수님은요,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물리학과에서 1982년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또 1984년에 귀국해서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에서 교육과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서울대 자연대 학장, 또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원의 초대 원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양력이 워낙 많아서요. 제가 보고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의 정회원이시기도 하고요. 한국과학상과 또 닮고 싶은, 또 되고 싶은 과학자상을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오세정 교수님은 이 과학교육의 대중화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아까 카오스 재단이 기초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설립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보니까 이 교수님과 저희 카오스 재단이 지향하는 바가 똑같은데요. 오세정 교수님은 그래서 카오스 재단의 과학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빛 색즉시공 10회의 긴 장정의 첫 포문을 열어주실 오세정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오세정 교수입니다. 아, 참 많이 오셨네요. 사실 오늘 강연이 우리 가을 카오스 재단에서 하는 10개 강연의 첫 번째 그 강연인데요. 아, 10개 강연의 주제가 올해가 빛이기 때문에 빛에 관한 겁니다. 근데 일단 그 강연을 듣기 위해서 빛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의 정체가 뭐냐.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정했고요. 아까 오는 학생이 아, 이 빛이랑 뭐가 생각나냐 그랬더니 뭐 입자와 파동 생각난다고 그랬더니 굉장히 예습을 잘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제가 할 얘기가 그 입자와 파동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아, 이 사실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보는 거고요. 얼른 생각하면 뭐 따뜻함, 뭐 밝음, 굉장히 그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상당히 흥미있는 저게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물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물체나 뭐 하여튼 그 어떤 현상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자냐 파동이냐.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거는 입자라는 거는 뭐 우리가 보통 보듯이 이런 야구공, 뭐 당구공, 뭐 이런 식으로 아, 딱딱하게 어떤 한 공간에 있는 점에 있는 걸 얘기를 하고 하나도 셀 수 있는 거고요. 파동이라 그러면 뭐 물결파, 우리 물결 물에다 돌 던지면 생기는 물결파나 아니면 음파, 이게 좀 이렇게 잡을 수도 없고 굉장히 공간적으로 연속적이고 셀 수도 없는 뭐 이런 거 두 개 굉장히 다른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이게 입자냐 파동이냐를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빛에 대해서는 입자인지 파동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 이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 이제 뉴턴도 빛에 대해서 무지하게 관심이 많았고 아, 이 사람이 생각한 입자의 성질하고 호이긴스가 생각한 성질이 또 달랐고요. 그게 이제 아, 이 18세기, 19세기 들어오면서는 여러 가지 실험과 이론에 의해서 뉴턴이 틀렸다. 파동이다라고 완전히 정해졌는데 이게 놀랍게도 20세기 와서 아인슈타인이 아니야. 입이 입자가 입자성이 있어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두 개가 굉장히 또 다시 한번 반전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은 두 개의 성질이 다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하겠고요.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제가 올해 그 이 카오스 강연의 전체적인 그 틀을 좀 소개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빛,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여기 동영상 한번 보시죠. 아, 여기 구약성서 창세기 아마 다 아시는 걸 겁니다. 여기 읽으면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느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빛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이게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초부터 그 빛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졌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서양 속담에 아주 유명한 거지만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보는 것이 이루는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그러니까 보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옛날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그러니까 아주 그리스 시대부터 그리스 시대가 이 서양 그 철학과 과학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이게 빛이 뭘까, 그리고 본다는 게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당연히 가졌었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하고 뭐 이 과학 그때 자연 철학자라서 이제 과학자이기도 한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본다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떠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냐면 눈을 뜨면 눈에서 뭐가 나가가지고 그것이 물체에 부딪혀서 내가 다시 보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내가 이 보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안에서 내보낸다 먼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그 그리스 시대 철학 이 자연 철학자 이런 사람들은 생각만 했어요. 우리나라 그 유학자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실험은 안 하고 아 이럴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의 발전, 정말로 근대 과학의 발전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거를 실험을 하고 관측을 하고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거하고 이게 일치하냐. 이제 그런 걸로 이 관측이 중요해지는 게 뉴턴, 갈릴레오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르네상스 시대 시작되면서요. 그래서 이제 빛에 대해서 이제 그 뉴턴도 그때 이제 과학의 근대가 거의 처음 시작할 텐데 그때 당연히 빛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뉴턴이 빛에 대해서 책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야, 이 빛이 뭔가 그러면 이 입자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빛이 직진하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쭉 퍼져나가고 퍼지지가 않잖아요. 물결파 그러면 파동은 가다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입자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빛이 입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뉴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뉴턴은 영국에 있던 사람이었고 이 네덜란드에 있던 그러니까 이 호이겐스라는 과학자가 아니야 빛은 파동입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그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정의 입자라는 게 뭐고 파동이고 뭐 어떻게 정의하냐를 얘기를 하면 입자라는 거는 한 점에 뭉쳐 있는 거죠. 야구공 딱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한 개, 두 개 셀 수 있죠. 야구공 두 개 있다, 세 개 있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입자는 두 개가 부딪히면 튕겨나가거나 이 통과하지 못하고 서로 부서지거나 그러죠.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가지고 공이 두 개가 된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파동은 물결파를 하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호수에다가 돌을 던지면 물결파가 막 생기는데 그러면 이거는 한 점에 있는 게 아니라 쭉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퍼져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그러니까 하나인지 두 개인지 셀 수도 없는 거죠. 거기에 개수를 셀 수가 없는 거고요. 파동은. 그 다음에 또 물결파가 이렇게 오다 보면 파동을 오면 불이 부서지고서 없어지지 않고 서로 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면서 이게 스무스하게 서로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간섭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두 개는 성질이 굉장히 다르고 내가 이 장애물을 놓고 공을 던지면 거기 부딪혀서 나한테 보지 못하지만 소리를 밖에 사람이 장애물 벽이 있지만 이쪽에 있는 사람이 소리를 내면 통해서 오잖아요 나한테. 그러니까 직진 안 해도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파동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굉장히 성질이 다른 거라서 물리학자들은 그 두 개가 구분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리, 음파 이건 파동이고 그다음에 뭐 야구공, 뭐 탁구공 이거 다 입자고 전자, 입자고 원자의 입자고 이런 식으로 입자와 파동을 다 구분해서 생각을 해왔죠. 근데 이제 이 그러니까 그 빛은 뭐냐? 그 중에 어디 속하냐? 이게 이제 그 그러니까 빛의 정체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내가 뭘까? 근데 어떤 사람 파동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 입자라고 그래요.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17세기 그 후반까지는 입자설이 아주 우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직진을 하지 뭐 부딪히면 그림자 생기지 여러 가지로 봐서 조그만 입자가 와서 부딪힌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자연적으로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뉴턴은 근데 호이겐스라는 사람이 다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입자인 것 같아 근데 입자라 아 파동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파동이라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위 말해서 매질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물결파가 생긴다 그러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음파 그러면 말을 하는데 공기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주에 나가서 공기가 없으면 서로 그냥 말해서는 안 통하죠. 그거는 꼭 리스본을 꽂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가 있어야지만 음파가 생기는 겁니다. 물이 있어야 물결파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은 야, 이 입자, 이 파동인데 이 빛이 그 거기에 매지는 있어라는 거다. 이거를 1690년에 책에서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책에서 이제 그걸 주장을 했고요. 근데 뉴턴이 빛에 대해서 무지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보다 10년쯤 뒤에 책을 쓰면서 아니다. 거기서 틀렸다. 이건 이 빛은 아주 작은 입자들이 계속 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책을 쓰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요.